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성안악의 김진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웃음과 낭만과 에너지와 열정을 함께 한꺼번에 확확 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개성안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향록 씨가 제가 전번에 그 금요기 고 아세기가 개성 NG 아닌지를 잘 테스트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도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향록이가 진짜 개성 남자인지 아닌지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개성 사람들만 쓰는 사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맞춘다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주제를 일부러 안 알려주고 오늘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자 이런 판대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판대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도 볼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쓸 겁니다. 써가지고 이 친구가 아 무슨 뜻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조금 살짝 뭐 틀린다던가 아니면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또 자세히 또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것 오늘 그런 컨텐츠를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 좀 떨리네. 가까이 하자. 하지 말라 오늘 밥값은 해야지 님. 자 그래서 제가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기별. 네. 기별 어떤 때 기별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뭐 소식이 왔다는 것도 뭐. 오 그렇지. 네, 동네가 무슨 친구나 뭐 먼데 사는 뭐 이런 사람들한테서 야 무슨 소식 왔어 이러는 걸 저희는 야 너 뭐 누구한테서 기별 왔던데? 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그다음에 음식 맛 이렇게 느낄 때. 어. 그, 야 기별도 아나 뭐 이러는 거 있잖아. 맞았어 맞았어. 아 갓나새끼 똑똑해라. 자 여러분 그래서 기별이라는 건요 어디서 소식이 왔다던가 이제 배가 고파서 막 이제 해서 줬는데 엄마가 칼국수를 해서 줬어요. 그래서 딱 먹는데 야 그 간에 기별도 안 해 이런 말을 개성에선 합니다. 그래서 기별하게 되면 개성에선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짜잔! 빈자입니다. 자, 빈자? 빈자 뭐예요? 빈자도 진짜 뭐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는 저희 이제 지짐판에다 이렇게 지금 지져먹는 그 지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거 여기서 이런 소리 나면 안 되는데 그 좀 음식 과음해가지고 그거부터 야, 그 빈자 노란 빈자 하나 그려놨네 뭐 이러잖아. 아무튼 그거는 좀 하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배 막 설사 한번 나더라고 설사.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지. 아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별 방송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네, 그래서 빈자라고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지짐 있잖아요. 예, 네, 그걸 갖다 빈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덴뿌라 같은 것도 또 이제 빈자보다 작게 이제 뭐. 채칼 감자라던가 고구마 그런 걸 채칼을 쳐서 감자 덴뿌라 고구마 덴뿌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빈자 하게 되면 이제 이것도 잘 모릅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이제 들어보셨던 이제 북한의 사투리는 거의가 다 이제 그 함북도나 함경도나 양강도나 이쪽의 사투리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성 사투리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게 많다던가 아니면 우리 경기도 일대 분들은 거의 다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너 말 좀 많이 하라고. 맨날 나의 말 많이 한다고 욕질하지 않니? 그럼 너 말 좀 크게 하라고. 알겠습니다. 장통? 장통. 아. 뭐예요? 장통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뭐 통이죠. 통인데 뭐 여러 가지 통들이 있는데 뭐 물통도 있고 거기까 말하자면 좀 통에서는 크다는 뜻으로 그냥 제가 개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장통하게 되면 하여튼 플라스틱 그 통 모든 네. 이걸 통터는데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장통이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냥 여러분도 뭐 이렇게 보시면은 척 느끼는 게 장통하면 장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설마 그런 뜻으로 할 수 있는데 장통이다 하면 통치고는 좀 크다 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니 틀렸다 그거. 아 죄송합니다. 가나새끼 니 또 북한
자, 장통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 이제 술장통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물장통. 이제 이게 빵깡이라던가 이런 걸 말하는데 무엇을 이제 액체를 담는 용기를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기를 북한에서는 북한이 아니라 북한 개성에서는 장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랑 내려가면 할머니가 야 그 물장통 가져와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십니다. 그리고 쓰레빠 짜잔. 뭐예요, 이거는 쓰레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는데. 그래요? 네, 왜냐면 하나원에서도 이 쓰레빠는 그 남북한 그 언어 그 저거에서 그거 공부 너무 안 잘하지? 남들도 다 잘 아예 안 돼. 네, 뭐예요, 쓰레빠가 그래서? 쓰레빠 하면은 여기 슬리퍼죠. 아, 슬리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근데 쓰레빠라고 하기도 하고요, 찌까다비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샌들 보고 산따루랍니다. 산따루, 그렇지. 그건 무슨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여기에 저를 디데라는 말이 있어요. 디데 이렇게 디데 뭐예요? 디가 아니고 디. 디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저쪽 디데 사람들은 막 이러지. 디데 사람들. 디라고 하잖아요. 그냥 여기다 디라고 써가지고 디데. 디데라고 그러지 발음할 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뭐 저쪽에 저희 개성 저 위쪽 지방 보고 다 디데 하죠. 우리는 근데 사리현 보고도 디데라 그랬잖아 다. 네. 그냥 조금만 개성 지역의 사람들은요 개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다 디데라고 불러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선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성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하면 디데 사람들 엄청 생활력 강화돼 이러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개성 체내가 그 디데 남자를 쫓아갔다가 생활력이 약해가지고 쫓겨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개성 남자는 그 디데 여자 만나서 살면 뭐 잘 사겠구나 야. 그래서 싸대기 쳐맞으면서 북쪽 여자 한번 사귀어봤어요? 네. 어디서요? 여기 한국 나와가지고요. 어머 다행이다 야. 우리 한국에 나왔길래 그 북쪽 사람들을 만나죠? 개성에만 있었다면요 만나볼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근데 어땠어요? 좀 안 좋은 인상은 좀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뭐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아, 그래 이따가 우리 러브 스토리에서 말하자. 네. 자 여러분 혹시 근데 짐빠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짐빠. 자 짐빠. 짐빠 여기도 여기선 그 보고 뭐라고 하지? 반은 반대. 알겠어. 여기 말을 따지지 말고 짐빠가 네. 아무튼 무슨 뜻이냐만 말해. 어디에 어느 용도로 쓰이는가. 네. 짐빠 하게 되면은 우리 저희 북한에서는 자전거 뒤에다가 짐 싣고 이럴 때 쓰는 고무 한 2.5에 한 2m, 2m 정도 되는 그거 보고 피대줄이라 하지. 네. 피대줄이라 하게 되면 여러분 또 좀 이상하게 또 쓰입니다. 그래서 야, 너 왜 자꾸 그 목에다 피대 세우고 말을 하니? 그 피대라는 게 그 좀 두꺼운 고무예요. 거기에 합성 고무인데 사실은 이제 무슨 피복 같은 거 이런 게 섞여가지고 좀 질겨요. 예. 네. 그걸 갖다 짐빠라고 합니다. 이 사람 띡띡이 뭔 말 하겠니? 그리고 정혁 씨는 여기 넘어올 때 수영을 쳐서 넘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병란도 쪽에서부터 넘어왔는데 그때 무슨 헤엄으로 넘어왔어요? 저요? 네. 뭐 그냥 자유형이요? 자유형? 네, 뭐. 자, 그럼 그 자유형을 여기서 뭐 그 우리 개성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거기서는 뭐 거기서는 그 뭐라 그래야 되냐? 뭐 거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개구리 형. 뭐 뼈대 형. 가슴에요. 그래 빼레염이 자유형이잖아. 그쵸. 근데 왜 이렇게 버벅거려? 완전 동공연을 했니? 거짓말 하지 않니 지금? 자 여러분 빼레염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형을 갖다가 이제 빼레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빼레 뺄 하면서 가자.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종대라는 말이 있어요. 종대 뭐죠? 예, 그 바구니요. 오, 그래서 북한의 그 표준어로는 종달바구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성에서는 종대라고 하는데 옛날에 할아버지가 냉이 캐고 미나리 뜯고 막 이렇게 하실 때 그 종댕이 야 가서 종대 가져와 종대 가져와 막 이래가지고 그쵸.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네. 새록새록 하네요. 그쵸. 그
자체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그 저 개성의 그 인삼포선 그 전에 그 얇은 거 이렇게 쪽쪽 잘 찢어지는 거 있잖아요. 노란 맞아, 맞아. 거, 아, 파란 거, 뭐 하얀 거 이런 거 나오는 거. 그거를 다 엮어가지고. 그렇지. 여기도 시골에 내려가면 그런 거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부지개가 나와요. 부지개가 뭐죠? 부지개 들어봤어요? 부지개 많이 들었죠. 저희 여친 집에 가면 항상 그 부지개 갖고 걔네 아빠가 그 제 여친 남동생을 엄청 달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불 뗄 때 이렇게 쓸 때 그 불 이렇게 뭐 재도 가라앉혀주고 나무도 좀 이렇게 들쳐주고. 지금도 여러분 북한의 시골에 가면은 이제 부지개행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좀 한 80cm, 1m의 그런 긴 작대기를 가지고 좀 단단합니다, 그게. 그래서 아무 그 막대기랑 끌어다가 그래서 건부럭지를 때려잖아요, 건부럭지. 솔나무, 솔잎사귀라던가 이제 그 가동나무 잎사귀라던가 건부럭지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떼면서 한 손으로는 다른 거래요. 멀티. 우리 집 멀티잖아요. 눈은 다른 데를 보고 이건 이쪽은 이쪽이라고, 이쪽은 이쪽이라고. 대단합니다. 우리 엄마도 그 술법을 대보니까 아주 그냥 눈이 아주 땡글땡글땡글해가지고 장난이 아니던데. 그 부지깽이가 불 뗄 때 이렇게 보면은 그 부지깽이가 그 어떤 집들은 이렇게 저희 그 여자 친구네 집 가면은 너무 계속 이렇게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 한참 쓱 가면 어떤 데는 뭐 한 끼 밥 하는 데면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그 그게 4mm 철선 있죠. 맞아. 거기선 그냥 철사하죠. 철사. 그냥. 예. 그 철선을 한 이만하게 한 80 정도 되게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뒤에 나무 하나 그냥 뚝 잘라가지고 끼워가지고. 네, 이렇게 썰매 꼬챙이처럼 만들어. 네네, 송곳처럼 만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부지개라고 할 때는 이 속담에도 있죠. 부지갱이도 뛰는 바쁜 농사철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는데 부지개 하게 되면 또 어떤 친구는 잘 모르는 친구가 있어서. 지금 현재에도 북한에서는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곱부가 나왔어요. 곱부. 곱부는 근데 우리 다 쓰고 알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옛날 사실은 외래어예요. 외래어. 외래어 중에서도 그 저게 외종식의 말이죠. 이제 지금 그쵸. 아까 말씀드린 쓰레빠, 곱부, 요거 네. 이렇게 진빠도 그렇잖아. 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솔라가 있습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할 때 솔라. 네. 뭐예요? 솔라 하게 되면은 뭐 그냥 저희 음치 볼 때 솔라도 있고 그 다음에 지대 사람들이 이렇게 지대 분들이 나와가지고 말을 이렇게 사투리 막 쓰잖아요. 가면 아 저 솔라 솔라 되네 막 이러면서 예, 막 녹고 낫고 그냥 그 저희 누나네 가면은 그 지대에서 그 이렇게 시집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맨날 이렇게 한 2, 3일이 멀다게 그 시어머니하고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제. 아, 그러니까 디대 여자분하고 그 이제 개성 할망하고. 네네네. 근데 야 이제 이게 남편이 너무 이렇게 그 남편도 초급 일꾼이에요. 뭐 분조장이라고. 야 이젠 좀 간싸우라 좀 이렇게. 야 쟤 저거 보고 어째 참습니까? 아 이러는데. 야 사납다야. 네 그런 거 있어요. 나 솔라 솔라 됐다 뭐 이랬는데 저희 그 학교에는 솔라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왜 솔라냐? 야 솔라 말까? 야 진아, 니 먹었니? 온나. 근데 저게 뭔 소리야? 결론에는 갔습니다. 이제 한 달 거의 채우셨나? 네. 근데 우리 항상 그 이제 그거를 써주거든요. 이제 북한에서나 여기서나 철자법, 띄어쓰기, 그다음 발음, 받침 이런 걸 아직 그 시험을 치는데. 저희 학급이 공부를 그래도 다 잘했어요. 저만 빼놓고. 그런데 막 이제 그 받아쓰기를 하는데 그 북한의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경대 고향 집 집은 자가도 앞드랜 복숭아 뒤우랜 앵두나무라는 이런 그 시구조가 있어요. 그 북한의 김일성이 태어난 생가를 아름답게 미화해서 이렇게 쓴 그 시구절인데 예, 그 소학교 그 국어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쓰기를 시키는데 다 틀린 거야. 다 틀렸어. 왜냐면 만경대네 만경대 고향집인데 거향집 이렇게 들리는 거야 분명하게는. 그쵸. 들려 안 들려? 그렇게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오 그다음에 여요우 발음이 뒤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철자법이 싹 다 틀려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솔라 선생님이 가르쳐주다가 저희 학급이 낙제학급이 되었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이 다 달라요. 예.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보험을 안 돼. 아. 오가리가 뭐예요? 오가리요? 뭐 오가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 오가리, 배추 오가리. 뭐 그거 보고 여기선 그냥 짠지 짠지 하던가요? 그렇지, 짠지. 네. 근데 우리도 오가리 짠지라고 그랬지. 노래도 있잖아. 너 알아 몰라. 네. 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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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리 짠지 막 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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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리 짠지 막 짠지. 그래, 너 짠지 좋아하지? 눈을 딱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오가리라 하게 되면요, 오가리에 또 이제 배추 꽁배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김장을 담그고 이제 김치를 썰고 배추 그 옹심이 같지 막 그 꽁배기 있잖아요. 그것도 버리지 않고 쓸어서 말리는 거야. 근데 그 반찬이 기똥차게 맛있지 뭐. 네 어떤 이건? 이제 누나 그 저 뭐야 쓸어서 하는 것도 그 개성 사투리잖아요. 썰어서 그거 쓸어. 아니 무슨 마당을 쓸어? 그거처럼 칼 좀 빨리 쓸어 이러거든요. 맞아. 어 기르고 보니까 니도 개성아가 맞구나. 우리 이런 말 하게 되면 이제 다 알아듣잖아 아주.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안 나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딱 말한 거, 어, 저거 어디 사투리네, 그거 좀 비슷해. 아니 그거 말고 우리 개성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이제 몸에 배고 귀에 익은 그런 말을 듣는데, 어, 맞구나 맞구나 이거 어, 맞아 맞아 이럽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그 디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 막 뭐, 어, 야 니 알아들었니? 하게 되면 이제 알아듣지. 네. 근데 옛날에 못 알아들었잖아. 그쵸. 그런 억양 자체가 너무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야 말해 소리야. 저한테 처음에 옛날에 그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안 나니 아가리 바로 놀리게 내 막 바로 못 놀리게 그러지 못 놀리게 이래서 그 뭔 소리지?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나 쨍한 저거 아니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적인데 지금은 아무리 우리 디레 사람들이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가려도 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석박지가 나왔어요. 석박지 여러분 석박지 아세요 혹시? 석박지 모르는 분들도 좀 많기는 하죠. 석박지가 뭐예요? 석박지라는 게 여기 써레기 보고 하는 소리잖아요. 써레기. 네. 여기 사람들 써레기 몰라요. 오야 저건 죄송합니다. 써레기를 몰라요? 그 써레기는 저쪽 사람들이 쓰는 거야? 디데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할지 그렇게 하면? 그 여러분 호기김치를 드실 때 이렇게 썰어서 드시잖아요? 근데 김치를 절에 담글 때 절에 다 이렇게 먹을만하게 다 잘라서 그렇게 해서 뭐 버무려서 양념장이랑 해서 이렇게 버무려서 넣어서 먹는 거 보고 석박지라고 하죠. 김치를 만들 때요 이 시돌이 배추가 많아요. 시돌이 배추 아니노? 알죠. 그 속 안 들은 배추. 똑같은 씨앗이 떨어지는데도 왜 그 시돌이가 나오는지요. 예, 영양구조 무슨 뭐 다양하게 또 이제 빨리 빨아먹는 놈이 있고 또 이제 늦게 빨아먹는 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게 되면 시돌이 하는 게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시돌이 하고 근데 시돌이 저쪽에서 말하나? 저쪽에서 말하나? 우리만 시돌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또? 그건 제가 잘... 그래서 그 시돌이 배추가 많다 보니까요 그런 거를 이렇게 우회가 시퍼러잖아요. 사실은 그 퍼런데 그 염록체가 많이 들어잖아요. 네, 녹색 그 색소체인 그 염록체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요. 우리 김치를 만들 때 우리 집은 또 그렇더라고요. 새탕한 것만 골래 먹고 또 그랬어요. 왜냐면 네. 그것도 이제 부위의 상징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쓸어서는 어디다 놓냐면 그 까만 그 배추 그러니까 포른 배추 잎사귀 그걸 갖다가요 호박김치를 만들어요. 호박이 이만하게 그 늙은 호박이 있어요. 가을에 집집마다 시골에 내려가면 그 이제 지붕마다 이제 호박을 올려요 이렇게. 그래서 한 최대 많으면 한 15개 정도까지 하는 거 봤어요. 더 많지 어떤 지붕이야. 아니 근데 30-40개 지붕해가지고 지붕이 깔아앉았다 그러더라. 그전에는 호박이 다 요만했잖아 많은 것들. 근데 지금은 호박이 겁나 커. 그렇지. 그래서 그 호박을 쓸어서 이제 그 검은 거는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석박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저희 제가 봤을 때 그때는요 거기가 다 이제 시돌이 배추가 많았어요. 네. 그쵸. 땅도 이제 계속 그 산화돼가고 이제 중화시켜야 되는데 산화돼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하얀 거를 갖다가 그걸 하다 보니까 여기처럼 배추김치를 그냥 다 못 써요. 이렇게 새탁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쓰는 걸 갖다 석박지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쓸어서, 그러니까 썰어서 만든, 배추 하얀 부분을 썰어서 만든 그것이 바로 석박지라고 합니다. 자, 아주 기가 막힌 게 또 나왔습니다. 앵기계가 뭐니? 정미기계, 쌀 깎는 기계요.
발음할 땐 엥끼게로 되고 저기 그, 또 이제 쓸 때는 엥끼게지. 엥끼게. 그 그냥 일종의 여기로 말하면 벽 깎는 기계인데요. 거기서 그냥 도둑놈 기계 하기도 하고. 이걸 우리는 또 엥끼게, 엥끼게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도 쓰죠. 뱅뱅이라고도 하죠. 네, 뱅뱅이. 네, 그냥 뱅뱅이. 이렇게 여기로 말하면 저거나 비슷해요. 그 아이 뭐 했던가 이거 세탁기 통돌이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맞아 그래. 맞아 맞아. 이게 근데 아, 여기는 통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날개가 돌아가. 날개를 믹서기 날개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 믹서기보다는 믹서기는 이게 방향이 있고 얘는 아주 밑에만 이렇게 싹 달라붙지. 아니 근데 하여튼 믹서기 날개처럼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방향성이 없고 날이 안 서 있고 단지 그것뿐이고. 맞아 맞아. 걔가 그냥 그 삼성 전동기 하나 이렇게 탁 걸어놨고 맹 하면 그냥 와르르르 먼지 확 이렇게 나와 그거에다 물 갖다 넣고. 여러분 그 뱅뱅이 엥기계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지금 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입합. 예. 그 입합을 그 벼에서부터 추출해내는 그런 기계가 바로 엥기계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걸 다 정미기계라고 하는데 정미시키잖아요 쌀을. 그런데 정미소에 가면은 그 방앗간이라고도 하죠. 옛날에 방앗간. 그 정미기계가 엄청 커요. 한 벌 깎고 애벌 깎고 두 벌 깎고 막 이렇게 깎아가지고 공정을 거치는데 겨가루도 다 이제 분해가 돼서 굵은 겨 가는 거 애교가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쌀이 그렇게 돼서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품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요놈의 엥기계는 진짜 도둑놈 기계라고 지금 향록 씨가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도둑놈이야. 아주 쌀 눈깔까지 다 파먹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그 쌀을 누가 가져가? 또 가져가는 놈 있잖아. 따로. 그쵸. 거기 뭐 그 저도 뭐 자세하긴 모르는데 제 그 여친 동네에 나가면은 그 축산반에서 축산분주에서 계속 하더라고요 그걸. 그 뭐 가져가는 거는 뭐 원래는 그냥 사료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축산조장이라던가 아니면 그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다 가져가죠. 가져다가 팔아먹어요 여러분. 근데 여느 정미소에서 파는 그거보다 더 비싸게 팔아요. 왜냐면 쌀 눈과 함께 쌀애기도 이제 막 팔고. 그렇죠. 막 그러다 쌀애기가 많이 섞여 나가요.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벼를 깎게 되면 이제 83%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정밀이잖아요. 정밀하게 깎아요 쌀도. 우리가 이제 그 사람도 정하게 편하게 키운 사람은 커서도 아주 바르다던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쌀도 같아 쌀도 그냥 그쵸. 조금 맞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밥이 반짝반짝하고 또 그 나름 맛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쌀 눈이 나 좀 파여서 그렇지 쌀알은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플러스가 몇 프로 나오냐? 60% 정도? 그쵸. 65% 정도가 젖은 배도 젖은 배도 깎아버려요. 70% 보기 힘들다고 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도둑놈 기계 도둑놈 맞아요. 그래서 도둑놈 기계라고도 하고 엥기계 뱅뱅이라고 불립니다. 요거 아마 저 디데 사람들 알겠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아마 저쪽 뒤에 분들은 뱅뱅이를 모르죠. 왜냐면 그 벼가 안 나오잖아요. 아 그렇겠구나. 모를 수도 있죠. 뱅뱅이. 자 거기에 동시에 지금 꼬두밥이 나옵니다. 꼬두밥. 꼬두밥 알죠? 뭐예요? 그 저의 여친이 진짜 잘했어요. 전에. 꼬두밥 그 밥을 하게 되면은 물을 좀 적게 부어가지고 좀 찬덕 뭐 거기서 뭐 진밥 뭐 꼬두밥 뭐 그냥 연우 일상적으로 먹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저거 있는데 진밥은 좀 엄청 진 거 젓갈로 이렇게 좀 떠먹기 힘들다 할 정도고 꼬두밥도 가짜 젓갈로 못 뜨잖아요. 꼬두밥이요. 꼬실꼬실한 밥을 말합니다. 그래서 밥을 잘하는 사람은 원래 물 조절을 굉장히 잘한다 그러죠. 근데 얘는 좀 꼬두밥 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근데 물이 좀 약간 빠듯한 밥을 갖다 꼬두밥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친 덕분에 밥하는 걸 배웠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앉히면은 여기 손금 여기다가 이렇게 쌀을 잡잖아요. 여기다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꼬두밥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한번 우리 향록 씨를 테스트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다 이제 통과는 됐습니다. 근데 안만 봐도 좀 수상하단 말이야 니가. 제가요? 자 그래서 니 한번 나를 테스트 해봐라. 테스트? 뭘 가지고 테스트 할래? 누나 한번 제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개성 사람 같지 않대요 저보고. 성격이 완전 말괄랭이지 털털하지 완전 쿨하지 막 이러니까요 다 퍼주지 막 이러니까 그래 너
그러면 그냥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전에 개풍시장이 어디 있었어요? 개풍시장이? 네. 태봉동 말고 어디야? 개풍시장이 개풍다리 건너가서 있었지 저쪽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 있어요. 개풍부모님 맞으십니까? 맞아. 나 개풍 맞아. 원래 응. 그 이제 그 이제 그 청년다리라고 있잖아요. 아 그래 그 청년다리가 개풍다리잖아. 차 건너가면서 있었거든요. 그래 바로 이제 건너 여기가 이렇게 뚝이 있어 이렇게. 네. 어, 내 잘 알지 이거고. 이게 넘어가서 여기 경보대대 있고 여기 그 봉수임민학교 있고. 아니 봉수임민학교가 아니고 그 임 이 거기가 아니고요. 여기 청년다리가 저쪽에서 이렇게 넘 삼성리랑 넘어오면서야. 아예 그거는 아니고요. 그 청년다리 하면은 아 맞 누나가 맞아요. 여기서 보면 누나 여기서 우리 보면 그런. 예. 그리고 장마당이 여기 있어 여기. 예. 거기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 초물공장 옆으로 갔잖아요. 초물공장 다 사가 빠진 없어진 거. 아니요. 지금 생생히 돌아가요. 지금 이제 개, 그 공단 깨졌으니까 예. 돌아가는 거고 그건 예. 옛날에 그 다 없어졌대 원래. 그렇죠. 그냥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건데. 그 전에 여기 착 옆에 있었죠 여기. 왜냐면 여기에서 좀 더 가면은 그 누나 금농장 연구실 있는 금암이 이쪽이잖아. 난 이쪽은 잘 몰라 장마당밖에. 아니 장마당 있는 쪽에서 그 금농장 연구실 알죠? 그 연구실 자리가 그 전에 3일 유치원인가 있었어요. 연구실에 옛날에 그 사건이 있고 이러던 자리야 그거. 아니 근데 그 연구실 자리가 그 전엔 연구실이 아니고 저희 제가 다니던 유치원 자리였어요 거기가. 아, 그래? 근데 저희 집에서 그 금암 거기서 넘어와서 이렇게 가려면은 항상 장마당을 딱 거쳐가거든요. 엄마한테 엄마 나 간식 사줘 해가지고 간식 안 사주면 안 간다 해가지고 간식을 엄마가 딱 사서 주면은 그 전에 장마당에 고집이가 많았잖아요. 오케이 그럼 개풍 인민병원에 개풍 인민병원은 어느 위치에 있어? 거기가 무슨 다리지? 저기 그게 무슨 거리던가? 이사오하고 공병하고 이렇게 태봉골이잖아. 아 태봉골 맞다. 아, 거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게 한 고향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테스트 해봐야 돼요 여러분 꼭. 예 아무 말도 애매모호한 게. 자 그러면 네. 개풍 인민병원하고 인민병원하고 소아병원이 거리가 얼마나 돼? 보자. 거기 소년회관 차기 옆에 있잖아요. 소아병원이. 아니 가만 있어봐. 소아병원? 이쪽에 있는 게 뭐던가? 그 전에 그 군당 자리에 들어있는 게 무슨 병원이지? 군당이랑 청년동맹 쭉 이렇게 가잖아. 군당, 청년동맹, 인민위원회, 그 다음에 소년회관 그 앞에 길 건너서는 바로 인민병원이 있는데 인민병원 네. 앞에 소아병원까지 같이 있어요. 아 맞다. 그렇게 됐어. 구... 자 이렇게 여러분 테스트를 해봤는데 얘 추억이다 보니까 이게 완전 다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다 이제 공감을 하면서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개성의 사투리라던가 개성의 음식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차근차근 다가가고 알려드리는 이제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개성언학 저희 진한우님 방송 이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뭐야. 자, 여러분, 아직까지 한 건데, 우리 향록이한테 이거 선물로 줘, 진짜. 잘 배우라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즐거우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